저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며 가슴이 와닿는 게 많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하고 술 좋아하고 게으르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딸이 둘이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믿지만 시어머니, 시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 둘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큰 딸도 문제가 많고, 작은 딸이 나이가 36인데 결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사고로 잘못되었습니다. 중매를 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물으면 결혼은 들었다고 하는데 몇 년째 들었는데도 결혼이 안 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스님의 좀 가르침을 받아가고 싶습니다. 네. 결혼 생활 어떻게 행복했어요? 항상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안 좋았는데 왜 딸은 또그안 좋은 거를 또 하려고 또 시키려고 그래요? 딸이 결혼하려고 그래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지. 왜 딸을 또 억지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둘이나 대고생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다고 안 힘들고 떠나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 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막 결혼하지 마라. 이래 말해야지. 내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는데. 그러니까 뭐 딸도 뭐야. 니도 내처럼 한번 고생을 해가. 해가 쏙 빠져야 정신 차리겠나. 지금 이런 걸로 지금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으면 아이고 결혼은 하지 마라, 어지간하면 안 하고 살면 좋겠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되잖아. 왜 자기가 힘들어 놓고 자기 누구 남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갖다 그 고생 시키려 그래요? 그런데 딸도 저를 이렇게 그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도움되는 일을 잘안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애를 먹이더라도 그냥 살아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딸이 밉다고 거기다가 나처럼 그 고생하는 데다 집어넣으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미로서는 그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첫째 한번 보세요. 자기가 결혼 생활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불행했죠? 그러면 딸이 어릴 때, 조그만할 때부터 엄마가 결혼 생활 힘들어하는 거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지요, 뭐. 봤겠죠? 그러면 어린 마음 속에 나는 결혼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가 잘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누 때문에 이래요. 저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아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애들이 결혼을 잘할 텐데, 자기가 행복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딸들이 이게 결혼이 성사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설령 성사된다 하더라도 자기처럼 불행하게 살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딸 보고 결혼하라 하라 이런 생각,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해야 안 해야 됩니다. 되겠지?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말려야 돼요. 아이고, 결혼이 꼭 좋은 거 아니다. 엄마 봐라. 결혼 생활 한 평생 해가 얼마나 고생했노. 그 고생 뭐 하라노. 나는 옛날에 혼자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혼했지만은,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사는데 뭐 때문에 결혼하노?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딸 둘이 이제 결혼하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예. 큰 딸은 지금 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내가, 자, 딸이 결혼, 엄마가 딸 보고 결혼하라 그런다고 딸이 하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할 사람이에요. 내말안 듣고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할 거예요. 저거 하고 싶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하지 말라고 그냥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안 하면 다행이고 해도 자기 문제 아니에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했으니까 나중에 못 살아도 엄마 원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예. 이게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라 그래서 딸이 결혼을 했으면 결혼해서 못 살아요. 잘. 그러면 누구 원망할까? 엄마 원망하겠죠? 예, 예.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 했다. 예. 이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결혼 그거 말라 하려 그러노. 내가 살아보니까 좋지도 않더라. 엄마는 결혼해가 한평생 고생만 했는데 예. 옛날에는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예, 예. 없었으면 자기 있었으면 자기 혼자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다니고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죠? 예, 예. 남자가 필요하면 연애만 하고 살아도 돼요. 옛날에는 안 되지만 요즘은 예.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같은 좋은 세월에 뭐 꼭 결혼하고 살 게 뭐 있노 혼자 살지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딸이 착해가 엄마 말 듣고 결혼 안 할까 좋은 사람 있으면 할까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하라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하도록 아, 예. 엄마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노선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가 하게 되면 누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원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엄마 하지 마라 근데 자기가 했으니까. 예, 예. 또 안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니까 또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선 딸 둘이는 엄마가 안 하는 노선을 딱 견지하면 원망 받을 일이 없어요. 하라 예. 그러면 뭐 혼수라도 하나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예. 하지 마라 해가 저가 하니까 내가 하지 말았는데 너가 하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 둘이를 우선 떼버리세요. 내 이 인생에서 딸 둘이에 대한 마음 부담을 덜어버리라 이 말이요. 예. 됐어요. 근데 또 제가 맨날 밥을 받쳐줘야 되니까 힘듭니다. 왜 받쳐줘요? 자기들이 밥을 이리 안 해먹고 나도 안 해주면 되죠. 스무 살이 넘은 거는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먹고 다니거든요. 예. 깨우러 안 먹고 다니도 뭐 저거 알아서 먹겠지. 근데 예. 그래도 뭐 밥 조금 해주는 게 나을까 애 낳아가지고 헤어져가 손자 엄마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는 게 나을까. 어느 게 나아요? 늙어가지고 손자 보려면 팔이 빠집니다. 요새 아들이 잘 먹었다 먹기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그거 다 큰 거 그 밥 조금 해주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데 근데 그 손자 봐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 살면 그 할매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 들어야 돼요 딸 둘이 결혼하는 거를 내가 결혼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고 예, 예. 지가 하겠다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딸이 착해가 내 말 듣고 안 할 사람이요 내 말 안 들을 사람이요 안 들을 사람이니까 내가 하지 마라 그런데 했으면 누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알았어요? 예, 예. 내가 혼수도 안 해줘도 되고 앞으로 제가 못 살아도 내가 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봐라 내가 뭐라 그랬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관계도 항상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걸 너무 영악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이후로 유리한 고지를 엄마가 점령하려면 결혼해라 하면 내가 불리한 고지가 돼요. 결혼해라 하면 결혼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 말 들을 사람도 안 해요. 해라 그래도 안 할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면 엄마 핑계 돼요.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럼 좀 지원해라. 돈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 못 살면 엄마 때문에 엄마가 말아 하라 그래가 해놓으니 이렇지 않냐 이거 책임 전가시키고 네. 손자나 하면 데리고 와가지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덤태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네. 덤태기 쓸 필요가
없다. 예.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몰라가 시집을 가가 이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이 정도 인생 경험을 하고 지금 또 자식 때문에 내가 덤태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이 아이고 결혼만 하면 좋겠다. 엄마 해보니까 아이고 참 고생이더라. 만국 고생이더라. 아이고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본 노선을 견지하라. 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죠? 결혼생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그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 그래. 그렇게 해서 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세요. 네. 어떻게? 아이고, 내 생각에는 결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네. 네. 그래야 모든 앞으로 딸한테로부터 내가 독립이 될 수 있어요. 잘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딸 두 때문에 등골 빠지고 그 뒤에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밥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줘도 돼요. 다 컸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밉다고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늙어가 이게 못 움직이네. 아이고 미안하다. 밥을 해줘야 되는데 늙어가 오늘 몸이 아파 못 해줬다. 이래가 하루씩 자꾸 빼먹었어요. 하루씩 자꾸 빼먹고 그러면 저거가 엄마 밥을 해주든지 못 돼가지고 안 해주고 나가면 나간 뒤에 혼자서 살짝 해먹고 딱 치워놓고 이렇게 자꾸 해야 딸들이 나중에 어떠냐.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자연적 자기들 딸들이 아무리 부려라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엄마 밥 좀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딸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딸들이 그렇게 엄마 밥을 해주는 연습하는 게 시집을 갈 수 있는 연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프다 하고 이렇게 자꾸 몸져 눕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래 밥 해주면 고맙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내가 아파가 미안타 너가 밥하게가 이러면서 그냥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밥을 해주지 말고 밥을 좀 얻어먹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 예. 지혜로워야 돼. 아무리 늙어도 지혜로우면 고생 안 해요. 그 다음에 영감은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감이? 예.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를 108배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평생일에 먹고 산 거는 영감이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예, 이제 아저씨도 벌기는 벌었는데 많이 술을 많이 먹고 그런 좀 많이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다녔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막 이제 빈털터리로 우리 아저씨가 장남인데 빈털터리로 나가갖고 제가 열심히 요새는 영감이 벌어요? 자기가 벌어요? 자기도 벌어요? 지금도? 지금은 제가 못 벌고 우리 아저씨가 벌어요. 저는. 그래, 그럼 옛날 건 놔놓고 지금은 어쨌든 영감 덕에 먹고 사네요. 예, 예. 고맙다고 절을 하세요. 예. 고맙다고. 지금도 그래 스님 법문 듣고 고맙다고 맨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래 이제 회사 갈 때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저놈 만나가 고생했다 하면 내가 자꾸 초라해져요.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 인간 만나 내가 이래 늙어가지고 그래도 고생 안 하고 저 인간 버는 거 먹고 살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내가 뿌듯해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고맙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자꾸 옛날 생각해가지고 내가 네 만나 고생했다 네 만나 고생했다 자꾸 이래 생각하면 내 인생만 자꾸 초라해진다 이 말. 이미 지나가버린 인생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미 다 지나가버렸어. 그랬는데 그 지나간 그거 계속 꺼지면 해가지고 한을 품으면 나만 고생이야. 그러니까 영감한테 고맙다고 자꾸 절을 하면 저기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는 딸들도 결혼할 마음을 낼 거예요. 내가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만 나는 하지 마라 그러고 예, 예, 나는 하지 마라 근데 저가 좋아가 하는 거는 괜찮잖아 그죠? 예, 예. 근데 내가 자꾸 영감한테 절을 하면서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절을 하면 딸 마음속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옛날에 젊을 때는 엄마 아빠 사는 게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결혼 내 안 한다 이래 마음먹었는데 요새 영감 할머니 사는 거 보니까 어때요? 조금 좋아 보이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 딸한테는 어떻게 하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한다. 예, 예. 아이고 결혼하니까 막 고생이더라 막 그 말하노 이렇게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막 결혼하면 많어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딸들 지금 밥 해준다고 고생한다는데 가끔은 아프다고 핑계 잡고 얻어먹어라 됐어요. 예. 세 번째 영감한테는 고맙다고 자꾸 절을 하고 말로도 고맙다 그러고 마음으로도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옛날의 상처 아이고 내가 네 만나 고생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너도 괜찮네 늙어가지고 나도 복이다 이렇게 젊어서 고생했지만 늙어서 복이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을 좋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감한테는 절을 하셔야 돼요. 고맙다고.